그냥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러서 막 조언을 하는 거죠. 요청하지 않은데 조언하는 걸 참견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재판에 참견하는 게 재판 관여예요. 우리 헌법을 유린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근간을 유린한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철저하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고 응징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동안 이 법관들에 대한 그 처벌이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창영 당시 부장판사는 재판 개입에 대해 조언 정도로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재판 담당 이동근 판사도 권유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당사자인 재판장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희들은 그 임부장판사의 말이 그냥 선배로서의 조언, 형사수석 부장판사로서의 조언으로 받아들였을 뿐이고 그거를 재판에 대한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법관도 재판할 때 참 어렵죠. 결론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 선배 판사들한테 조언을 구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전현직 판사들의 말은 다릅니다. 일단 재판장이 임성훈 부장에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불러서 막 조언을 하는 거죠. 요청하지 않은데 조언하는 걸 참견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재판에 참견하는 게 재판 관여예요. 문제는 그 조언이 없었으면은 바뀌지 않았을 재판 내용이 그 조언 때문에 바뀌었고, 그 조언을 한 사람은 그 판사의 인사권자였고, 이건 진짜 국민에 대해서 우롱하는 거죠. 임성근 부장판사가 민변 사건의 판결문을 고쳐달라고 한 이유는 뭘까? 당시 청와대의 관심 사안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김영환 당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도 민변 관련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 판결문 문구 중에 일부가 공개됐을 때 박근혜 전 청와대 쪽에서 정치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을 수정을 요구를 한 겁니다. 실정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해 가면서 박근혜 전 청와대의 신기를 경호하려고 했던 행동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 심기를 고려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아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상고법원이 생길 경우 장차관급의 고위직이 많이 생깁니다. 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문건에는 상고법원 도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청와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의 주요 관심 사항도 파악해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상케이 신문 가토 지국장 사건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에는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과거사 정립 관련 긴급 조치 사건 등 두 건, 자유민주주의 수호 관련 원세훈 사건 등 여섯 건, 노동부문 관련 KTX 승무원 사건 등 네 건, 교육부문 전교조 시국선언 등 총 18건입니다. 상고법원 설치라든가 이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사법권은, 그 재판권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이 그 권력을 단순히 신탁한 거예요. 믿고서 맡긴 것에 불과한데, 그래서 수탁한 권력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이 판사들을 사찰한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습니다. 판사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발견됐습니다. 판사들의 정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사법부의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찰을 해서 얻을 목적이 뭐였냐면 판사들을 고분고분하게 맞으려고 하고 침묵시키고 반대 의견을 하지 말게 하고 그래서 고분고분한 판사를 만들려고 하는 일련의 작업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던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함께 느낍니다. 오늘 저희 대법원장 취임은 그 자체로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엄정하게 문책할 거란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절차장은 이미 사직한 상황. 비디수첩은 2년 반 전 임종헌 전 법원 행정절차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상고법원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님. 그 문건이 나와서 그 문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양해주세요. 왜 도망가시는 거죠?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퇴직해 더 이상 법원 자체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9개월 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 판사 13명 중에서 5명이 징계를 피했습니다. 실제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는 8명뿐, 그조차도 솜방망이 징계에 불과했습니다. 최고 수위의 징계는 정직 6개월,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사찰을 지시한 판사가 받은 처분입니다. 지시를 받고 재판 거래 및 법관 사찰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은 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우리 헌법을 유린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근간을 유린한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철저하게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고 응징을 해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동안 이 법관들에 대한 그 처벌이 그렇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법부는 징계를 통해서는 아무런 의지를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최소한의 징계만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그 비극이고, 징계를 통해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부장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면으로 훈계하는 정도의 가벼운 징계입니다. 대법원은 징계 검토 당시에 두 사건이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2016년 야구선수 도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만 다뤘다는 겁니다. 견책은 제일 약한 징계잖아요. 재판 개입은 견책만 받으면 되는 거냐. 그럼 법관들은 시민의 재판을 할 때는 그런 위법한 관행, 위헌적인 관행 이런 거 하나도 안 봐주거든요. 자기네들 법원 내에서 그런 것들은 관행이었다. 그럼 시민들은 그런 사법부에 대해서 재판을 받으려고 할까요? 2018년 11월 19일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소속 판사 전원은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판사들 스스로 법관에 대한 탄핵을 요구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국 법관대표 100여 명이 격론을 벌인 끝에 국회에 탄핵소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탄핵 소추 절차에 촉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 법관 대표회의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같은 동료 법관의 신상에 해를 끼치는, 인사적으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결의를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수의 진보 법관의 목소리라고는 절대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